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와서 먹을 거란 생각 못 하고 아는 사람만 오는 곳이에요. 여기는 저기 무료로 찻집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진 않고 지나가면서 우연히 본 사람들은 들어오는 곳이라. 온 사람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이제 그런 장소랄까요? 향취방 가까이 있으니까 또 어떤 그런 향취라 그래야 되나? 향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어렸을 때 추억이 묻어 있잖아요. 소풍을 봤던 장소니까. 소풍은 네. 여기서 차 잘 마셨습니다. 전망이 다 터였으니까 혼자 오더라도 고요히 이제 명상하면 네. 갈 수가 있고. 네. 여기는 이제 올라면 좋은 맛있는 차 하나 들고 와야 돼. 예, 그런데 물을 이용하고 다른 거 이용하고 차는 예, 좋은 차. 차가 없어서 차는 가지고 와야 돼요. 예. 어쨌든 오늘 저기 뭐 신선생님 고향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잘 둘러보고 저수지도 둘러보고 또 뒷산에 그 운수사 그쪽에 또 개방되어 있는 찻집에 와서 차 마시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다. 여기 이제 우리 숙소로 머무는 우리 도반스님 토굴입니다. 아주 정갈하고 깨끗한 곳입니다. 예. 예, 여기서 이제 차 한잔 마시고 이제 오늘 일정이 이제 어떻게 되죠, 신선생님? 예. 오전 한 11시 넘었어요. 저 김천역에서 제가 아는 이제 교수님을 만나가지고요. 그 교수님의 이제 고향집으로. 고향집이 어디 김천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단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기 이제 우리 도반스님 토굴에 이제 차가 있어갖고, 연하게 이제 차 한잔 하고요. 이제 신선생 일주일에 한 번씩 단식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영상에서 보면 제가 굶기고 막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더 독종입니다, 저보다. 예. 제가 먼저 먹으려고 하면 못 먹게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하시고 있다니까. 내가 안 먹이는 거야. 예. 전혀 아닙니다. 신선생이 저를 못 먹게 합니다. 예. 진실을 밝히십시오, 이제는. 진실을 알릴 때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선생님 오늘 굶어야 됩니다. 그걸 다 먹지 말자고. 예. 그럼 내가 볼도 봐라. 쭉 빠졌잖아, 이봐. 예. 우리 아니라니까, 이게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니야. 내가. 예. 예. 우리 도반이 놀랬잖아요. 내 얼굴 보고. 예. 폭삭 같대! 그런 생각 하세요? 아니, 내가 뭐 밥도 안 주고 과일식만 하고 한 게,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예. 했다면은 큰 오산입니다. 이 신선생 3년 넘게 저 혼자서 그렇게 밥 안 먹고 말이야. 과일만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게 내가 지금, 아니 일반 사람들이 말입니다. 내가 밥 안 주고 과일만 먹고 일 시키면 누가 붙어 있습니까? 본인이 좋아갖고 하니까 도망 안 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 오늘 하루 단식은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이제 물이라든가 차만 마시고요. 다른 음식은 먹지 않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손님까지 만났는데 이제 그 교수님은 그 전에 뭐 예. 목사였다며. 목사님 밑에서 신선생 이렇게 수발 들고 있었어요? 함께 이제 이렇게 연구도 하고요. 또 서로 이제 협력하면서요. 옛날 이제 고대 역사, 가야 시대, 이제 김수로 왕과 허왕. 그래요?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그랬죠. 얼마간 그렇게 같이 이제 연구하는데 활동하셨습니까? 한 10년 정도. 야, 꽤 오래된 인연이네요. 예. 이제 그 교수님의 통해서요, 제가 처음 이제 이렇게 다도를 배우게 됐고요. 그다음 이제 김수로 왕과 허왕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또 허왕후 시대의 음식을 이렇게 개발하게 되고요. 또 허왕후 시대의 차인 허왕후 차도 개발하고요.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카페라든가 블로그 시대였으니까 인터넷으로 한창요. 아, 그때 연구할 때? 예. 그럼 뭐 증거자료들도 별로 없네, 그죠? 남아있는 게? 예.
그런데 끝나고 나서 신선생님 뭘 하게 됐습니까? 저는 끝나고 나서 계속 이제 이제 명상을 않습니까? 꾸준히 하면서 또 내 나름대로 이제 틈틈이 이제 도서관에 갔어요. 책을 읽고 이제 계속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갔죠. 그 쓰레기 제로는 언제부터 이제 그 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2014년도에요. 이제 대구에 있을 때요. 그때 이제 쓰레기 제로라는 그 책을 읽고요. 거기에 제가 감명을 받고요.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시켰지요. 쓰레기 그래서. 제로 책에 있는 그대로를 적용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걸 싹 버리고 이제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을 이제 줄이면서 그걸 다 없애고요. 완전히 이제 말 그대로 쓰레기 없는 삶이랄까요? 그랬으니까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집에 오셔갖고 저의 그런 묵은 10년, 13년 묵은 모든 쓰레기들을 다 정리하는 그 정리가 끝나고서 이제 여행이 가능해진 거거든요. 차를 처음에는 이제 혼자 보내려고 사실 했어요. 차를 주고 다녀오십시오 하려고 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다 아 신선생이 대구에서 살았던 그 자취를 제가 한번 봐야겠다. 예. 그래서 오롯이 한 인간의 수행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깨달음이 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을까 온통 알게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비술산도 갔다 오고 하면서 잔잔한 아주 잔잔한 그런 감동 같은 게 오더라고요. 아 신선생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된 것 같아요. 아 뭐 스님이 말이라 혼자 예대인 만나러 가는데 뭘 또 쫓아가고 그러나 이러는데 다 이제 이유가 있겠죠. 모든 것은 다. 예. 예. 정말로 본인이 정말 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했다면 뭐 제가 보냈겠지만 그게 아니고 수행의 한 일환으로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요. 같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가는 걸음걸음 명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구미호 우리 도반 보살님이 이제 도구를 하나 지어주셨는데 여기가 딱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공부하다가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했더니 신선생이 고향이도 구미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여기에 자리 잡고 대구하고도 가깝고 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편하고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해서 우리 도반 스님께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원정 스님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갖다 줄 거 뭡니까? 길이 살 맞죠? 예. 길이 이제 그것도 길이 20km를 들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길이가 어떻게 생겼냐는 거야. 그래서 길이를 신선생 못 보여준다 하더라고. 이제 원정 스님 드려야 되니 보여줄 수 없다는데 내가 그래도 좀 보여드리세요 하고 딱 뚜껑을 여는 순간 파세요 이래갖고 얼마인지 팔았어요. 3kg 팔았죠. 예. 마이너스 3kg가 20kg에서 3kg가 똑딱 사라졌습니다. 이걸 드리고 이제 우리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도 좋은 여행길이 되도록 예. 이렇게 좀 준비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말이라 내가 이제 잘 버텨낼지 그게 지금 조금 지금 아직 핑핑 돌기 시작합니다. 눈이 힘이 없어. 오늘 하루 쩔쩔 굶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하게 생겼어. 묵은 살이 있어요. 나는 묵은 살. 응? 근데 이것도 조금 조금 힘이 없어진다 이제는. 벌써 한 달 벌써 한 달 20일간을 뭐 과일만 먹고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한 우동 한 두 번 먹고요.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해인사에서 도반이 그죠? 그 만두에다 뭐 이렇게 먹었잖아, 그죠? 예. 여기에서 김천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예. 기차로 이렇게요. 저희 이제 제가 아는 그 교수님인데 예. 10년간 있지 않습니까? 예예. 저와 함께 이렇게 예. 고대 역사인 그 가야 예. 그러니까 이제 김수로왕과 허황후 시대에 관한 예. 아주 예. 오랫동안 이제 연구하시고요. 아, 예. 또 많은 것도 이제 개발하시고 예. 지금은 이제 이렇게 관광 가이드로 이제 여행 안내를 이렇게 예. 활동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새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네. 사만시대에
수평형을 예. 넘는 사람들이 예. 이 전부 이쪽 앞길을 다 지나갔어요. 아. 그 삼한시대의 소도를 여기 만들었어요. 예. 국사교과서에 보면 이제 소대의 원형은 삼한시대의 소도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김해 살면서도 여기 이제 와가지고 네. 신형제가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했었어요. 예. 제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교수님 이제 네.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박사하고 같이 이제 다니면서요. 네. 이제 허황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뭐 연구를 할까요?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고대에 이렇게 네. 약 그 2000년 전의 사람이지만서도 보통 이런 분이 아니고요. 하나의 아주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하나의 성자, 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요. 허황우와 김수로 왕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소식하고 생채식하고 이제 단식을 하면서요. 연구를 해보니까 허황우는 157세까지 사셨고요. 그 김수로 왕은 177세까지 사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늘날 보통 사람들의 그 수명의 두 배를 사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럼 이 비밀을 풀 수가 없었는데 제가 2015년쯤에 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지 않는 단계로 가가지고요. 음식을 전혀 안 먹고 이 두 분이 사셨다 하는 게 제가 알지 않습니까? 네. 아, 뭐 지금 이제 이런 뭐 옛날 워낙 오래된 그러니까 어떤 문헌도 없는데 네. 이제 직관적인 어떤 이제 깨달음, 네. 영감이 오더라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제가 그 비밀이 풀리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 중에 그러니까 프라나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몸으로 이제 이게 이제 몸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정화를 시켜 나갔다랄까요. 이 중에 있는 프라나 에너지, 그게 우주 에너지, 또 뭐 다양한 에너지를 부르는데요. 네네. 그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해가지고요. 흡입해서. 예. 네. 음식 대신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걸로 하는데. 지금 사람이 이해하기가 힘들겠다. 그죠? 예. 아마 태어나서 한 번도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아간 사람을 만나기도 극히 힘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하는 것도 한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 김수로 왕과 허황우처럼 음식을 먹지 않고 이 프라나 에너지, 우주 에너지 아니면 다른 말하면 그 사랑의 에너지인데요. 그 사랑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나 이제 그 수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모범을 보인 왕과 왕비로서야 아주 성품도 아주 훌륭하시고요. 하나의 성자랄까 김수로 왕과 허황우는 성인. 아주 위대한 분이죠. 저기 동화사로 가고 가려고 합니다. 누구 만나러 가요? 아, 원정 스님이요. 갑시다. 근데 야생에 있는 이런 생명력이 강한 걸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 내적인 있잖아요. 그것도 강해진다 하는 거. 이 그 수가 안에는 의식이 들어 있는데 그 의식의 성질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가 우리도 강해진다 하는 거. 그렇죠. 보살님이 이렇게 고생해 줘 갖고 그죠? 예. 도반을 위해서 이렇게 토굴을 잘 지어 주셔 가지고. 신선생님 여기가 이제 예. 한 10km, 12km 정도 다 되면 동화사 이제 다 와 가요. 동화사에 원정 스님 누군지 궁금하시죠? 예. 예. 제가 한 20년 전에 석방에서 만난 도반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늘 그냥 꾸준히 이제 공부하러 다니는, 꾸준하게 이제 석방만 다니는 도반. 오면서 목도리를 어디다가 또 떨어뜨려요. 이제 없어져가지고. 예, 그거 하나 구했네. 6,000원 주고. 그죠? 예. 동화사에는 처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동화사, 뭐, 예. 유명한 절이고요. 예.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데. 예. 실제로 가보기는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
저는 동화사에 한 두 철 살았네요. 한 철을, 석 달을 한 철이라 그러는데, 두 철. 11시 반인데, 예. 배고프지 않으세요? 얘는 별로 안 고프네요. 지금 계속 하루 일찍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 우리한테 프라나의 어떤 그런 호흡이 얼마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한테 지금. 이제 기존적,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는 그 프라나 에너지가 아주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그 양이 아주 적지요. 미량이죠? 예, 이거 이제 음식으로 대체하려고 하면요. 완전히 몸의 원자 구조를 정화시켜야지만 이걸 100% 흡수를 해가지고요. 그 양을 완전히 100% 이제 흡수해가지고 에너지로 우리 몸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몸을 이렇게 근데 우리가 프라나 호흡식으로 예. 성큼 다가서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음식들을 이제 좀 먹어줘야지 원자 구조를 이제 바꿀 수 있을까요? 현재 이제 과일식하고 생채식을 하니까요. 예. 이제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게 되면요. 이제 조금씩 점진적으로 정화되면서 이제 몸의 상태를 또 봐가면서요. 이렇게 예. 계속 이제 해 나가면 됩니다. 오염된 음식을 안 먹는 게 관건이죠. 예, 그 오염된 음식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공된 음식이지요. 예. 뭐 첨가물이 들어갔거나 색소라든가 방부제, 예. 예. 기타 뭐 이제 화학적인 그런 일단은 아주 신선하고 깨끗한 바로 채취해서 먹는 예. 이제 그런 게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프라나 음식에는 우리 그 숭주의 그 토굴 주변에 있는 자연적으로 야생하는 그런 것들을 금방 따가지고 금방 씻어서 그 자리에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신선생 오시고 한 달 보름 넘게 거의 하루에 일식이냐 겨우 일식 또 일 많이 할 때 우동 한 번씩 먹고 하긴 했는데 야 이제는 하여튼 12시까지는 배는 안 고파요. 예. 오후에 12시까지는 그런데 그 먹었던 그 50몇 년간 먹었던 그 잠재된 있잖아요. 예. 기억이 있는 것 같아. 예. 기억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다음 안내까지 책임입니다. 배도 안 고프면서 왜 이렇게 떠오른다 그러나요? 그 음식에 대한 예. 기억들이. 예. 세포 기억이지요. 그래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예. 세포 기억. 세포 기억을 지우는 방법은. 이렇게 단식과 이제 프라나를 통해서만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프라나가 오기 전에 이제 세포 기억이 일어나니까 문제인 거죠. 예. 예. 우선은 이제 간접적으로 이 프라나 에너지가 과일이라든가 깨끗하고 신선한 이제 야채, 야생에서 자라는 것들 많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거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먹음으로잖아요. 점진적으로 원자 구조가 정화되면서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된 상태에서만 이제 프라나 에너지가 모공을 통해서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뭐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이제 몸에 또 우리가 기를 기울이면 됩니다. 이제 몸이 원하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제가 막 몸에 원하는데 갑자기 우동이 먹고 싶어요. 예. 그럼 그때 좀 먹어줘도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뭐, 뭐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있잖아요. 그 이제 먹는 욕망이 있잖아요. 예. 이게 쉽지 않는데 끊는다 하는게요. 예. 뭐 갑자기 또 이렇게 끊기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뭐 이렇게요. 그럼 아니면 그때 뭐 물을 마셔준다거나 배가 너무 고프게 여겨질 때요. 예. 물을 많이 마셔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뭘 먹고 싶은 뭐 특별한 음식이 없습니다. 현재 네. 그런 게 일어나지도 않고 근데 계속 이렇게 음식 수행을 해 나가야 되겠죠. 네, 노력해 봐야죠.
내가 그래도 신선생보다 세상을 오래 살았으니까 예. 밥 먹은 숫자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예. 더 힘들 것 같아요. 예. 예. 이거는 꾸준히 이제 빛의 몸, 프라나의 몸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예. 오늘 지금 이제 양진암 가고 있는데 우리 도반 절에 길이를 말입니다, 신선생. 예. 우리가 20kg 들고 왔잖아요, 대중한테 주려고. 예. 근데 어떤 분이 길이가 어떤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보여주다가 3kg 뺏겼잖아요. 아, 7kg를 약기는 것 같은데? 7kg요? 그럼 13kg 밖에 없어요. 예. 어떡하죠? 원영수님, 미안해요. 나중에 영상 보고 아시게 될 거예요. 그거를 7만원 주고 바꿔치게 했어요. 차비 안다고. 미안해요, 원정스님. 양진암을 찍은 거예요? 아, 동화사람. 한 달 만에 뱃살은 거의 90%가 사라졌네요. 여성은 기본적으로 뭘 먹으면 지방을 측정을 한다네, 축적을 한다네, 살까 밑으로 감춘대요. 예. 그래서 남성들보다 여자들이 더 어려워요. 예. 예. 그 습성이 있거든요, 감추는 습성. 식이니까 한 끼니를 안 먹으면 그냥 단식이 돼버리잖아요. 예. 네. 그 한 끼니를 조차도 어제는 안 먹은 거잖아요. 예.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배고파서. 이제 12월부터 가끔씩 단식할 텐데 잘 참아갑니다. 제가 연습을 그래도 했는데 그동안에, 그죠? 예. 야, 근데 하루에 한 끼니는 먹을 수 있다는 그 행복감이 있었는데 예. 어제 그거를 딱 제거시키니까 불안하더라고, 마음이. 예. 왠지 있잖아. 예. 내 죽는 거 아닌가 싶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제 하루 단식하니까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속이요. 아주 편안하면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예. 나는 불행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 한 끼조차, 그 끼를 하나조차도 못 먹었다 싶으니까 마음이 막 울적하면서 있잖아요. 예. 슬퍼지더라고요. 예. 그 사람이 딱 막. 나 원래 그런 거 들으면 쑥스러운 사람이야. 막 굳어져.